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5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조금 어려운 곡들을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매우 쉬운 곡을 연습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쉬운 곡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캐리앤 런이 부른 I O U라는 추억의 팝송입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C 코드. 네, 이렇게 2, 4, 5번 세 손가락만 잡는 스타일로 잡아주세요. 이 곡에서는 C코드 다음에 슬래시 E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코드 때문에도 이렇게 잡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C메이저7 코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메이저7은 C코드,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여기에서 검지만 떼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곡에서는 그냥 C메이저7이 아니고, C메이저7 슬래시 B예요. 5번 줄 E프렛 B를 근음으로 쳐요. 그래서 만약에 C에서 이렇게 C메이저7을 잡고 5번 줄 E프렛 근음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쳤다. 그러면 E마이너가 됩니다. 그냥 E마이너가 되고 이 코드 안에는 C메이저7 구성음이 도, 미, 솔, 시인데 도가 없어요. 도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검지로 2번 줄 1프렛 도는 유지한 채로, C코드에서 도는 유지한 채로, 중지가 5번 줄 E프렛 잡고 약지가 4번 줄 E프렛 잡으면 여기가 C가 되죠. 그래서 이걸로 C메이저7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게 C메이저7, 이 곡에서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A마이너, 그 다음 D마이너, 그 다음 F, 그리고 G코드, 그리고 G7. 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아르페지오 패턴 2개 또는 리듬 스트로크 패턴 3개로 배울 거예요. 먼저 리듬 스트로크 패턴부터 보시면 악보에 1, 2, 3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번, 3번 리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로우 고고 2번, 3번 리듬이고 1번 리듬은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0.5번 리듬이에요. 자, C 코드 잡고 0.5번 리듬 따꿍 따꿍 요거부터 2번 3번 리듬까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셋넷 하나 둘셋 2번 됩니다. 자, 그리고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하는 것보다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게 조금 더 낭만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르페지오로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아르페지오 패턴 보시면 첫 번째 아르페지오 패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이죠. 5, 3, 1, 2, 3, 1, 2, 3, 1, 2, 3. C 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3, 1, 2, 3, 1, 2, 3, 1, 2, 3.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보시면 처음에 베이스 5를 칠때 1, 2 같이 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노래 부분 들어가서는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됩니다. 요두 가지 패턴 중에서 편하신 걸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피크를 들고 리듬 스트로크로 연주를 해볼 겁니다. 자, 악보에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전주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핑거링으로 연주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과 똑같은 전주 연주를 아랫줄 내려와서 여섯 번째 마디부터는 기타 솔로로 네, 한 분이 반주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랫줄 내려와서 11번째 마디부터 리듬 스트로크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면 C 코드, 그다음 C 메이저 7. 네, 여기서는 그냥 리듬 스트로크로 하니까 C 메이저 7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데, 아르페지오 연습할 때를 대비해서 C, C 메이저 7, 그다음에 A 마이너, D 마이너. 아랫줄 내려가서 G7 두 박자, C 코드 두 박자. 여기까지 1번 리듬으로 치고, 그리고 두 번째 마디 C, C 메이저 7부터 2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2번 리듬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1번째 마디 C 코드부터 같이 해 보겠습니다. 시작. 7, C 코드, 넷, 2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직접 연습해 보면서 느끼겠지만, C 코드 이렇게 잡았다가 C 메이저 7 이렇게 잡으면 베이스. 이렇게 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2번 리듬 부분, 여기도 코드는 똑같습니다. C, C 메이저 7, A 마이너, 아랫줄 내려와서 D 마이너, 그리고 G7에서부터 3번 리듬. 그래서 G7 지나서 C 코드 뒷부분부터 But I owe you 하면서 이 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그냥 14번째 마디부터 해볼게요. 여기 1번 리듬 치고 있는 부분이죠. 시작. And you wish. A 마이너. D 마이너. 3번 리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번 리듬으로 연주하는 부분에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뽑자면 아랫줄 내려오면 20마디 있는 부분 두 번째 마디, 마지막 마디죠. 여기 보시면 C, G, A 마이너가 한 마디에 코드가 3개 있는데 C가 한 박자, G가 한 박자, A 마이너 두 박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렇게.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C, G, A 마이너,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25마디 있는 줄에 두 번째 마디, D 마이너, G7, C. 네, D 마이너가 한 박자, G7이 한 박자, C 코드가 두 박자. 이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 있는 줄맨 마지막 마디 C 코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F G7 D 마이너 But I owe you.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은 간주 부분인데 여기는 전주 멜로디랑 거의 같아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0.5번 리듬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리듬 스트로크는 이렇게 1, 2, 3번 리듬, 1번 리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0.5번이라고 배웠던 리듬입니다. 그 리듬 활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피크를 내려놓고 아르페지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로 와서 전주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C코드에서는 5, 3, 1, 2,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슬래시 2죠. 이 상태로 그대로 6번 줄 치면서 6, 3, 1, 2, 3. 그리고 F코드 6, 3, 1, 2, 3. 그 다음 F 슬래시 G예요. 앞에 F는 생략돼 있어요. 여기서는 6번 줄 3프렛. G를 약지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F 잡고 있던 그 손에서 약지만 옮겨서 6, 3, 1, 2, 3. 그리고 C코드 5번 줄, 슬래시 E 6번 줄. 그리고 4분의 2 박자 마디 있는 부분에서 F 6번 줄, 6, 3, 1, 2, 3. 그리고 F 슬래시 G, 6, 3, 1, 2, 3. 하고 나서 드르릉을 하는데, 드르릉 할 때 이제 이따가 배울 전주 기타 솔로 부분에서는 드르릉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르페지오 지금 F 슬래시 G 이렇게 잡고 있으면 5번 줄 1프렛 여기가 코드 음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르릉 할 때는 그냥 F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여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F로 드르릉 You believe 하면서 노래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1번째 마디부터는 엄지로 근음 칠 때 1, 2번 줄 같이 튕겨주는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리 마이너 G7 Then you wish 계속 같이 갑니다. A 마이너 둘 셋 D 마이너 G7 But I hope 6번 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뭐 연주는 계속 이 아르페지오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랫줄 20번째 마디 있는 줄 마지막 마디 C G/B Am 여기가 이제 아까도 한 마디에 코드가 세 개였었죠. C코드에서 하나 치고 G/B 둘 그리고 Am로 셋 넷. 자, 이 부분 먼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베이스가 도시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베이스 잘 살려주면서 연주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 있는 줄 마지막 마디 C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더머니 C코드 D마이너 G7 C코드 F G7 자 여기도 코드 세 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기타 솔로, 전주 기타 솔로 부분을 배워볼 거예요. 간주 부분과 후주 부분에도 솔로 부분이 살짝 나오는데 이거는 전주 부분 연습하시면 멜로디가 거의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피크를 들고 한 분이 뭐 아르페지오나 리듬 스트로크로 뒤에서 리듬을 깔아줄 때 다른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하는 기타 솔로로 연주하는 걸 배워볼게요. 이 곡은 C키예요. 그래서 미파솔 블럭이 개방현에 있고 라시도 블럭이 5프렛에 있습니다. 연주는 5프렛 라시도 블럭에서 주로 할 거예요.
여기 라시도 블럭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미파솔라시도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디 보시면 타브악보 위에 원문자 1, 2 네, 나와 있는데 원문자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첫음 도 같은 경우는 1번 줄 8프렛이기 때문에 4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가려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번 손가락 중지로 살짝 1프렛 정도 앞에서부터 살짝 글리산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한 두 번째 마디까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구웅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방금 여기 F에서 파미도를 다 1번 손가락 검지로 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구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검지 중지 약지 새끼가 5, 6, 7, 8 프렛을 담당합니다. 지금 3번 줄 5프렛 도까지 와 있죠. F/G 뒷부분 도레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쿵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드르릉 하는 부분은 검지로 5프렛 4, 3번 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중지가 2번 줄 6프렛 잡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8프렛 원곡에서는 이제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이 부분이 옥타브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기타로 그 정도 높은 옥타브까지는 못 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맨 마지막 솔을 치고 난 다음에 솔 치고 잡아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솔 치고 그 다음 드르릉 자 그럼 맨 앞에 여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구웅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멜로디를 윗줄로 올라가 보시면 첫 번째 마디부터 핑거 스타일로 연주하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도솔 하면서 살짝 아르페지오가 들어갑니다. 이때 중지로 6번 줄 8프렛 그 다음에 솔은 검지로 그냥 3번 줄 개방현 네, 그래서 요 부분 네, 도는 약지로 시는 검지로 이렇게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슬래시 E 있는 부분은 베이스를 5번 줄 7프렛 미를 잡으면서 약지로는 2번 줄 8프렛 잡아줍니다. 검지로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딴딴 자, 요 한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F 코드 들어오면 중지로 5번 줄 8프렛 잡으면서 자, 요거 먼저 쳐보시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약간 어려워요. 파미도로 오는데 검지로 파미도까지 와야 돼요. 네, 검지로 파부터 파미 그 다음에 도칠때 약지로 6번 줄 3프렛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파미도 시작 한번더 시작 자 그리고 F 슬래시 G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박자를 아르페지오로 박자를 채워줍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되죠. 자, 파미, 파, 미. 그 다음에 도친 다음에 도 치고, 먼저 이걸 치고,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프렛. 그 다음에 중지로 3번 줄 2프렛. F 코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해보세요. 자, 파미부터 이 모양 나오는 부분까지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도레 하면서 C로 넘어가는데 레를 새끼손가락으로. 네. 도레 치고 C 코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검지랑 중지가 같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C 코드 넘어가면 자, 여기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슬래시 E 부분은 6번 줄 개방현 치면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잡고 이렇게 같이 시작. 그 다음 F 코드 부분은 F를 다 잡는 건 아니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잡고 검지로 6번 줄 1프렛 잡으면서 네 지금 중지로 잡은 게 아르페지오 음을 채워준 거예요. 중지는 천천히 잡아도 됩니다. 요렇게 F 코드 시작 그 다음 미, 파 나와 있죠. 검지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미, 파그 다음 맨 마지막 마디 F 슬래시 G 부분 검지 중지 그대로 3프렛 옮겨서 이렇게 자 여기 4분의 2 박자 F 코드 부분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아까 연습했던 거 요거 이렇게 자, F 코드부터 해볼게요. 시작. 시작. 이렇게. 자, 맨첫 마디부터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 부분 핑거링으로 전주 연주하시려면 먼저 손가락 가는 길을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나서 느린 속도로 방금 연습했던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연습하시면서 조금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코드랑 다른 손가락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캐리 앤 론의 노래 I owe you, 나는 너에게 빚졌다 라는 곡을 배워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연습했던 것처럼 디라라 이렇게 피크 들고 리듬 스트로크로만 해도 꽤 멋있는 노래가 될것 같고, 그리고 아르페지오로 해도 괜찮고, 스트로크랑 아르페지오를 같이 합쳐서 합주를 해도 멋있어요. 그리고 전주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이렇게 배워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혼자서 연습할 때만 하시고, 혹시 만약에 두분 이상이 합주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멜로디만 쳐주는 스타일로 연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아마 노래 가사 부분은 잘 모르더라도 I owe you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 상태 연령이라면 다 알고 있는 곡이니까 잘 연습하셔가지고 멋지게 노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